네, 확진 판정을 받은 항공 객실 승무원은 한나절 반 동안 LA에 머물면서 한인타운도 다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른 확인되지 않은 소문도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소문의 이름이 거론된 일부 업주들은 법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항공 객실 직원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에 이어 LA 한인타운을 돌아다녔다는 소식에 한인들의 불안감은 크게 증폭됐습니다. 한나절 반 동안 LA에 머물면서 한인타운 식당 몇 군데를 다녀갔다는 소문까지 나돌았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었지만 하루 종일 한인들 사이에서는 크게 번져나갔습니다. 지금 남자친구가 문자가 왔어요. 지금 식당 어디 어디에 코로나 승무원이 LA에 여기 왔다고. 이 식당에 들렸다 갔다고. 어디서 드신 거예요? 그 식당 지금 여기서 먹고 나왔는데 지금 바로 나온 거예요. 확진 승무원이 다녀간 동선이라는 악성 루머까지 퍼졌습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한인타운이 굉장히 그 타격이 클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고 첫째. LA를 방문한 승무원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으로 악성 루머가 퍼지면서 일부 자영업자들은 매출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일부 업소들의 매출은 당장 반토막이 났습니다. 괴소문에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까지 커졌습니다. 일단은 매출은 50% 이상 감소됐고요. 이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퍼뜨린 자를 반드시 찾아서 저희가 수사를 의뢰하겠습니다. 업주들은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어 악성 루머에 대한 법적인 대응 방침까지 밝혔습니다. 아직도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로부터 어떠한 연락이나 확인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알기 전에 벌써 헬스에서 나와서 저희 식당 만약에 갔었으면 벌써 문을 닫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벌써 뭐 소독하고 저희한테 피 뽑아가서 저희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것도 뭐 확인을 했을 거고. 한인타운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은 한인타운 전반적인 경기에도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타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소문을 퍼뜨리거나 확산시키는 무분별한 행동은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소문에 시달리고 전화에 시달리고 악질성 소문까지 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장님들이 직원들한테 시시하라고 했다든가. 코로나19 사태가 한인타운 경제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보다 신중한 한인들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